안녕하세요. 이제 따뜻한 봄이 왔으니 오늘은 올해 첫 봄나들이를 보여드릴게요. 봄이면 가장 먼저 피는 산시유꽃을 가까운 이천에서 구경도 하고 이천에서도 유명한 이천쌀밥도 먹고 왔습니다. 작년 봄에 전라도 구례 산시유꽃 축제에 갔다가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가지도 못했는데요. 가까운 이천에서도 충분히 많은 산수유꽃을 즐길 수 있으니 영상 보시고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이 산수유 마을 입구입니다. 주차장도 넓고 잘 꾸며져 있는데 입장료는 없네요. 입구에 크고 멋진 한옥이 최근에 지어진 것 같은데 한옥 체험장으로 쓰일 예정이랍니다. 아름다운 산수유 마을에 아름다운 전원주택까지 들어서니 매우 부럽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에 절이 빠질 수 없죠? 절이 보이니 마음이 더 평화로워지네요. 우와, 드디어 산수유 군락지에 도착해보니 꽃들이 벌써 활짝 피었어요. 노란 산수유꽃 위로 맑고 푸르른 하늘이 가슴을 설레게 하네요. 오래된 고목들과 나란히 잘 보존된 고풍스러운 한옥이 예전에도 멋진 장소였음을 보여줍니다. 산수유 마을답게 100년 정도 된 나무들이 많다고 하네요. 이 한옥은 향토 유적지로 처음에는 초당이었으나 수차례의 중건을 거쳐 오늘의 모습이 되었답니다. 김효사화로 인한 혼란한 시국을 피해 낙향한 남당 엄영순이 정자를 지어 은거 생활을 한 곳이래요. 육계정은 5명의 선비도 함께 내려와 6명의 우정을 기리기 위해 6그루 느티 나무를 심은 데서 유래했답니다. 연기는 집 뒤쪽에 보면 굴뚝 있죠? 그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굴뚝이에요. 불을 지피면 여기서 연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도 굴뚝이 하나가 있어요. 참 눈치가 있어요. 한옥은 참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리고 친환경적. 여기에 있으면 건강해지는 목련이 필라고 하네요. 목련 보물이 가졌죠. 시골집인데 예쁘게 꾸며놨네요. 아, 흙집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산수유 조성 단지입니다. 산수유 농원을 공원처럼 예쁘게 꾸며놨어요. 바닥에 산수유 씨들이 깔려 있어요. 산수유 꽃길이 돌담으로 쌓여 있어서 운치가 있네요. 바람 부는 초봄인데도 이곳은 따뜻한 양지라 봄을 맞겠답니다. 이천에 왔으니 유명한 이천쌀밥 먹고 가야죠. 건물은 좀 오래되어 보여도 유명한 맛집입니다.
홍어 사막까지 나오는 제일 비싼 홍어 시골 밥상 25,000원으로 주문했어요. 15분 후에 차려진 푸짐한 한상. 바꿔내 받아왔어. 사진 찍고 싶었다. 진짜 쌀밥 맛있어 보인다. 2000 쌀밥. 홍어 시골 밥상 시켰어요. 25,000원. 쌀밥이 진짜 윤기가 나고 맛있어 보인다. 젓갈이 고소하고 깔끔하고. 이거는 더덕이에요. 더덕구이. 부드럽고 더덕의 향이 나죠. 와, 이거 갈치인데 갈치 소리 굉장히 두껍네요. 갈치가 굉장히 도톰해요. 양념도 맛있어요. 갈치. 왜 하나야? 갈치죠? 진짜 푸짐하네요. 이거는 유채나물. 자, 유채를 좋아하는데 열무 같은데 유채가 훨씬 부드럽죠? 불쌍해요. 되게 갈치 젓인데 부산이 굉장히 좋대요. 김치 삼합이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